네,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한 1부 잘 보고 오셨죠? 2부도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 또 발랄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경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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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또 1부를 또 짚고 넘어왔는데 네. 2부는 이제 또 대형주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사실 이 2020년 이 코스피 대형주 네. 장세라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또 어떨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좀 지금 살짝 주춤해요. 그쵸, 주춤하죠. 근데 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사이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순환되거든요. 대형주만 일방적으로 갈 때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네. 금융위기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 본다면은 중소형주 코스닥이 일시적으로 강했다가 다시 수그러들고 그런 흐름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저는 코스피가 1, 2, 3월 달에 지지부진하고 최근 4월, 5월 달에도 강하게 오르지 못한 것들은 좀 중소형주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네.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흐름이었다면 저는 5월부터는 대형주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시장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비중을 더 늘려가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저는 4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일단은 아니, 코스닥에도 좋은 종목들, 큰 많죠, 종목들 많죠.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코스닥이 다 안 좋고 네. 코스피가 무조건 다 좋고 그게 아니라 네.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큰 트렌드에 있어서의 분위기는 코스피와 대형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경기가 너무 좋고 한국 수출이 좋고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조금 네. 더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수급적으로도 대형주들 그리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곤 있지만 외국인들이 조금씩 움직이게 된다면 저는 중소형주보단 대형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로 말씀드리면 투자 환경 그리고 네. 수급 환경이 1, 2, 3월 달, 4월 달까지는 중소형주가 좋았다면 네. 지금은 대형주 쪽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순환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중소형주 돌았으니 이제는 대형주 네. 턴이다. 아, 그렇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코스닥이랑 중소형주가 좋은 종목들을 잘 잡고 계신 분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의 코스닥 중소형주가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네.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돼요. 매년 1, 2, 3, 4월 달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매년 초에 나오니까 기대감이 크고 수급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파생 관련된 수급들이 있다 보니까 연초 그리고 1분기에는 대형주들이 조금 안 좋은 현상들이 매년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시그널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럴 때가 딱 두 번 있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2015년하고 2020년 딱 두 번 있었는데 작년이죠. 네. 그때는 글로벌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대형주와 코스피 실적 증가율보다는 코스닥과 중소형주 실적 증가율이 훨씬 높았던 상황이었어요. 작년에도 그렇잖아요. 네. 작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외 노출도가 높은 그리고 대형주들이 좀 많이 충격을 받았다면 국내 비중 상대적으로 한국이 좀 선방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형주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 코스닥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반대가 되겠죠. 네. 올해는 코스피와 대형주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에 수혜를 받는 업종들의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고 반대로 코스닥과 중소형주들도 좋긴 한데 네.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 2, 3월, 4월 달까지 중소형주가 강했다면 앞으로 시장 흐름들은 좀 대형주 위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실적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실적 발표 네. 달이잖아요. 이 기업이 이익들은 또 얼마나 좋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1,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어요.
아마도 실적을 상회한 종목 비율이 한 70% 정도는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익이 뭐 예상보다 10% 이상 더 좋았던 기업 비율도 60%는 훨씬 넘을 거고요. 네. 그런 거에 힘입어서 최근 실적에 대한 전망치, 그러니까 1, 4분기 실적이 좋다 보니까 네. 예상보다 굉장히 좋다 보니까 2분기, 3분기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적 시즌 전에 봤을 때의 영업이익은 한 180조 정도였는데 네. 최근 보면 190조를 넘어서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네. 10조 정도가 뭐 단숨에 상향 조정되는 그림 뭐 네. 그런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실적은 굉장히 좋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는 못 가요? 왜 이래요? 제 마음을 또 네. 읽으셨네요.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혹시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 그 되게 유명한 네. 투자자를 아시나요? 건너서는 들어본 것 그렇죠. 같아요. 앙드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앙드레 네. 코스톨란이라고 해서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했던 거는 개와 주인 간의 네. 산책을 비유해서 주식시장을 네. 설명을 한 게 있거든요. 주인은 자기 갈 길을 계속 가요. 근데 개는 어떻죠? 주인 바짝 옆에 붙어서 같이 따라가진 않잖아요. 올해 1월 달까지 주식시장을 이 비유로 해본다면 주인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개가 이렇게 갔다가 주인을 되돌아본 거예요. 주인이 실적이거든요. 펀더멘탈. 네. 주인은 계속 가고 있는데 개가 이렇게 다시 온 거죠. 주인한테. 그런 시간이 3월, 4월 정도였다라고 본다면 네. 이제는 주인하고 개가 만났으니까 개가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갈 텐데 아마도 앞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쪽에 더 좋은 풍경들, 더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앞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뒤쪽으로 간다는 거는 또 이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네. 아직은 그런 때는 아니다. 주인이 집으로 돌아갈까라고 생각할 때쯤 걔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들을 보일 텐데 아직은 네. 그럴 때는 아니다. 주인은 계속적으로 좋은 길을,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개 비유하니까 또 바로 와닿네요. 네, 산책 시킬 때 네. 개들이 멍멍이들이 좀 자유분방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1월달에 굉장히 강한 상승 뭐 단기간에 뭐 한 400포인트 정도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물량 소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을 조금 추스리는 과정, 실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에 대한 조정 과정들이 있었던 것뿐이지 네. 지금 만약에 여기서 시장을 떠나자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다. 주인은 앞으로 뚜벅뚜벅 열심히 잘 걸어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현재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점점 높아지고 네, 있는데 네.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 무조건 코스피인가요? 좋은 종목들은 코스닥에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대형주 그리고 수출, 뭐 반도체 이런 산업들이 잘 됨으로 인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보셔야 될 게 실적 대비 얼마나 올랐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들을 많이 밸류에이션으로 판단을 하는데 코스닥은 3월, 4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두 달 동안 12% 넘게 올랐어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3,000에서 3,630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코스닥이 두 달 동안 12% 올랐으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코스닥이 조금 부담스러운 게 맞고 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데 실적 전망이 올라오는 속도를 본다면 코스피가 훨씬 빠르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코스닥과 네. 좀 덜한 코스피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 떨어질 거고 네. 코스닥은 천천히 떨어진다면 누굴 사시겠어요? 얘를 사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 좋아요. 네. 올해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코스닥도 이익 증가를 굉장히 높고 네. 종목별로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많을 수 있는데 큰 트렌드에 있어서의 매력도는 이쪽 대형주 코스피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어떻게 10만 전자 갈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반도체 네. 좋다라고 하는데 왜 못 가니? 반도체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은 이익 전망을 좀 합쳐서 본다면은
올해는 작년 이익, 그러니까 역사적 최대 이익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고 내년쯤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넘어설까 말까 넘어설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런 흐름들이 조금만 더 신뢰를 가져준다면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이 돌아오면 돌아온 외국인 뭘 먼저 사겠어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시가총액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만 사도 한국 전체 코스피 한 42%, 43%를 사는 거예요. 굉장히 비중이 높죠. 그리고 네. 이 탑10 안에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그리고 제약바이오 다섯 개 업종, 핵심 업종이라고 하는 다섯 개 업종의 1, 2등을 사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은 뭘 사겠어요? 무조건 네 그쪽으로 사야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인 글로벌 주식 시장을 하나하나 따져봐도 한국처럼 이렇게 네. 4차 산업혁명과 여러 가지 트렌드에 맞춰진 종목들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나스닥도 IT 비중이 높고 성장주 비중이 높긴 하지만 네. 인터넷, 소프트웨어 쪽이 좀 많이 편중되어 있고 대만도 IT 비중이 높긴 하지만 TSMC라는 종목이 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리고 막 시가총액 탑10 안에 막 보험주도 들어있고 막 그래요. 대만은 독특하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구성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공매도가 좀 재개되고 이런 공매도로 인한 수급 교란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가격 이 구성 마지막 이런 느낌.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네. 이 지표가 뭔가 이 기업의 실적도 상향되고 외국인도 돌아오고 네. 이러고 있는데. 이 물가와 금리가 또 오른다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좀 무섭긴 해요. 그렇죠. 물가와 금리만 놓고 보면 무서워요. 네. 저도 무서워요. 대출이 많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른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부담스럽죠. 물가가 1%대보다는 2%대가 부담스럽고 2%대보다는 3%대가 부담스러운 게 맞는데 그러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있었죠. 뭐 뉴스를 보시면 아셨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1.75를 넘으면 시장이 이제 꺾일 거다. 2%를 넘으면 성장주는 20% 폭락할 거야. 막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게 너네가 보는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라고 한다면 요 선을 넘어서면 큰 변화가 있는 그런 변곡점이 어디쯤이라고 생각하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네.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없다. 없다. 우리는 물가가 2%를 가든 3%를 가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가나 금리가 오르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경제성장이 있는지 충분히 이거를 극복할 정도의 경제성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물가만 놓고 보면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는데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 임금 상승률이 네. 1.5%일 때 물가가 1%일 때랑 네. 내 임금 상승률이 6%일 때 물가가 2%, 3%일 때랑 어떤 때가 더 좋은가라는 보자는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후자죠. 그렇죠. 네.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GDP 성장률 6%도 중국이 8%고 네. 글로벌 전체로 따져도 지금 5%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해요. 난리가 났는데요. 네. 그러면은 물가가 지금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로 인해서 부담이 더 큰지 경제성장에 대한 힘이 더 큰지를 보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렇게 좋은데 왜 1분기는 그랬어? 왜 박살이 났죠? 네. 1분기 때는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인들이 있었어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됐는데 재확산됐던 국가의 중심이 미국하고 유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에서 봉쇄 조치가 강화된다, 연장된다 맞아요. 이런 불안감들을 자극하면서 유럽 GDP 성장률은 1분기 GDP 성장률은 -2%까지 갔었어요. 전망치가. 전망이.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뭐가 있었죠? 한파. 기록적인 한파가 네, 있었죠. 기록적인 한파가 있어서 생산시설에서 셧다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네. 그러니까 경기는 불안한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금리는 계속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물가가 1.78까지 기록했다가 1.5까지 떨어졌다 1.6으로 올라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1. 물가가 문제였다고 하면, 금리가 문제였다고 한다면 3월 말에는 폭락을 했어야죠. 하지만 폭락하지 않았어요. 네, 지키고 않았죠. 있어요. 지키고 있었죠. 3월부터 나타났던 변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 1, 2, 3월, 2월 중순, 2월, 3월 초반까지는 네.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는 불안했던데 했던 상황이었는데 2분기 이제 3월 말을 지나면서 움직였던 거는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도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2분기 때부터 어떻게 되냐? 얘가 물가 상승이나 금리 상승 압도한다는 거죠. 훨씬 더. 네. 그래서 미국 GDP 성장률을 보면 네. 2분기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딱 보면은 12%예요. 전년 대비. 전년 대비. 네. 유럽을 보면 14%예요. 아, 물론 작년이 워낙 엉망이긴 했지만 자, 그래도 십몇 프로라네요. 많은 분들이 물가 오르는 거는 걱정을 하시면서 GDP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기저효과 때문에 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물가도 이렇게 올라오는 건 기저효과 때문이에요. 기저효과가 뭐냐면은 네.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더 좋아 보이는 현상,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좋아 보이는 현상 그런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균형감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물가도 기저효과에 의해서 폭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GDP 성장률도 기저효과에 의해서 이만큼 올라간다면 얘는 왜 평가를 안 해주는 거죠? 왜 얘만 거잖아요. 빼고 네, 봐줘요. 그렇죠. 얘는 빼고 보고 얘는 왜 붙여서 보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물가에도 기저효과가 충분히 들어오긴 하는데 네. 경제지표, GDP 성장률 이런 쪽에도 기저효과가 충분히 들어오고 물가나 금리 상승 부담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금리는 금리가 움직이는데 물가 때문에 다 움직일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않을까요? 왜냐하면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3월 달부터예요. 그전에는 물가가 멈춰 있었어요, 거의. 이상하죠. 근데 왜 3월부터 움직였죠? 3월부터 기초가 들었으니까. 네. 근데 금리는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입니다. 자산시장이고 네. 그래서 금리는 작년 6월부터 쉬지 않고 올랐어요. 작년 6월부터 조금씩이 아니라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정말요? 올해 1분기에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좀 가파르게 올랐던 거죠. 근데 가파르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물가가 오를 거야 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불신, 금리 빨리 올리는 거 아니야? 테이퍼링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이 가득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수급, 바이든이 1.9조 달러를 경기 부양 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따른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죠. 채권은 조금 다르거든요. 주식시장은 반대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그런 심리들이나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서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물가 지표가 2.6이 나왔거든요, 3월 달에. 네. 근데 채권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이상하죠. 네. 왜냐면 통화 정책이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네. 다들 헷갈리실 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채권 금리가 올랐던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의 물가가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긴 하지만 네. 심리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매매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네. 것들이 선반영이 돼서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통화정책에 대한 불신이 사그라들고 수급에 대한 불안이 사그라들면 네. 금리는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분기에 물가가 좀 더 오르면서 네. 금리도 좀 더 오를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금리가 막 1.8을 넘어서 막 2%, 3%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나 불안하게 보지 말자.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물가와 GDP 성장률 간의 시속 게임에 있어서 네. 2분기에는 펀더멘털이 압도적으로 좋다. 그리고 금리라는 변수는 통화정책이나 심리적인 불안감들, 수급적인 불안감들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그렇게 폭등을 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의 심리치료사이신 네. 것 같아요. 제가 아, 네. 불안했던 것들을 네. 다 좀 진정을 시켜주시는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대했던 부분을 흔들어 놓을 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봐도 되는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개인들이 또 많이 쓴다고 하셨잖아요. 소비 지수가 네네. 또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이 개인들이 돈을 쓰면 이제 좀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빠지는 게 아닐까요? 유동성이 많아요. 돈이 많고 네. 1, 4분기 한국 GDP 성장률 본다 하더라도 네. 소비가 예상보다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보복 소비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한국에도 알게 모르게 풀린 유동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들 하시죠. K자 회복이라고. 에너지판가요? 좋은 쪽은 더 좋아지고 안 좋은 쪽은 힘들어지는. 안 좋아지고.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좋아진다. 내 경기, 내 생활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좋게만 말하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이쪽을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같이 움직일까라는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네. 이쪽이 안 좋아서 얘도 안 좋을 거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특히 이쪽은 글로벌 경기 흐름이나 교역이라든지 국내 수급 투자 환경에 있어서 좀 더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쪽이라서 궁극적으로는 잘 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쪽을 좀 아직까지 힘든 부분들을 끌어당겨줘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데 네. 안 좋으니까 좀 안 좋은 쪽이 많으니까 얘도 안 좋을 거야라고 보기에는 지금 투자 환경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는 이 대형주 네. 장세 언제까지 갈까요? 이 분명히 또 순환이 돌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해도 뭐 올해 안으로 본다면 올해 3분기 정도 좀 길게 본다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순환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네. 저는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 3월 이후 3월 말 저점 이후 네.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네. 뭐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이런 업종들 보면 등락은 있었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주도주거든요. 쉴 순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을 높여가는. 성장해가는. 네.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인데 주도주들이 최근에 쉬었다라는 거죠. 그런 쉬는 과정에서 중소형주가 움직였던 거고 주도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 정도로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도주는 놓쳐선 안 된다. 놓쳐선 안 된다.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최근 같이 쉬었을 때 좀 많이 담아놓으셨으면 좋겠다. 힘이 좀 비축되어 있는 말을 타라. 네, 그렇죠. 힘이 충분히 쉬어서 네. 이제 다시 달릴 수 있는 말을 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투자 테라피스트처럼 정말 심리 상담을 잘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대형주 중에서 어떤 섹터에 저희가 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네. 여러분 3부에서 계속됩니다.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여러분 이따 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